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어. 사실 처음 만들어봐. 아 진짜요? 아 되게 자연스러워. 사실 처음 만들어봐. 그냥 딸기랑 같이 그냥 뜨거운 물 한 거예요? 아 그 뜨거운 물에다가 탔는데 근데 이게 너무 진짜 핫초코처럼 나와서 어떻게 해서 계속 넣었어. 아, 계속 먹게 되더라고. 완전 달겠다. 아무튼 네 저희 끊겨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쉽다 아쉽다. 나 덕담할래 덕담. 어, 우리가 어디서 끊겼는지 몰라서 그러면 덕담을 일단, 처음부터 네, 덕담부터 마지막부터 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스테이한테 선생님부터? 네 좋아요. 올해도 진짜 행복한 추억 많이 쌓았으니까 내년에도 우리 다 같이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는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듭시다. 와 2020년에도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테이 오? 건강 최고. 사실 스테이 만나기 전까지는 크리스마스나 이런 게 저한테 별로 특별하지 않았었는데 스테이 덕분에 이런 되게 사소한 이런 날들, 소소한 이런 날들이 되게 저한테 되게 특별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도 많은 2020년 모든 하루하루를 정말 특별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스테이 2019년에 저희랑 같이 항상 뭐 무대나 아니면 뭐 항상 스테이 같이 뭔가 있을 때 마다 스테이도 같이 응원도 많이 해주고 저희도 많은 사랑도 많이 보여드리고 또한 이제 많은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서 정말 너무 잘 2019년에 잘 담아있고 yeah. 앞으로도 2020년에 또 다시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2020년이 시작되면 진짜 뭔가 아예 새로운 진짜 한 새로운 페이지가 열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2020년에 또 남은 굉장히 많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갈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우리 8명의 생일도 이제 2020년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뭔가 그런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맞네 생일 선물 또 그렇죠? 저희가 이번 연도에도 되게 즐겁게 보냈던 것만큼 2020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한 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우리 스테이 분들 2019년도 정말 고생 많았고 2020년에는 정말 행복한 한 해였으면 좋겠고 저희도 스테이 덕분에 정말 행복한 한 해였는데 우리 스테이도 우리 저희 덕분에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퇴근 후에죠? 지금 퇴근을 보고 있는 거죠? 네, 퇴근 후에 지금 V를 보고 있을 텐데 너무도 이미 갔어. 너무도 고생하셨고 솔직히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랑 저희가 멋진 무대로 보답할 테니까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이! 2020년도 2020년도 우리 항상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한 해 그리고 이렇게 우리 스트레이 키즈와 스테이가 항상 함께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 퇴근 시간도 퇴근 일요일이네. 퇴근할 수도 있지. 그리고 학원 얘기 뭔가 맞아 공감 있어. 진짜 일요일 날에 학원이 와 말도 안 되지 그거. 그는 진짜 너무나 공감되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 너무 진짜 리더가 감동스러운 딱 이제 덕담을 지금 뭔가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쉽게 벌써 또 한 해가 끝났고 이제 또 2020년이 다가오는데 이때 항상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과거는 안 돌아오는 건데 근데 뭔가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스테이가 지금 이 같은 시간에 같은 세대에서 같이 살아주고 있다는 게 너무 되게 그것만으로 되게 고마운 것 같아서 그거를 한 번 더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이렇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하는 거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오늘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네 재밌었나요? 네. 아, 걱정돼요. 아, 그 마무리 좋아요. 우리만 죽인 것 같아서. 네 댓글도 읽으면서. 네 좋아요. 나 자꾸, 뭐야, 나 진짜 자꾸 먹게 돼. 나도 모르게 자꾸 먹게 돼. 자꾸 먹게 돼. 나도 모르게. 안 되는데. 질문이 다 했나? 아프지 말고 행복해요. 아, 맞아. 네. 건강. 네. 아프지 않게 최고지. 데이식스 형들 콘서트 찍었다 왔구나. 아, 맞아. 오늘 맞아요. 저희 이엔이랑 믹스랑 저랑 데이식스 형들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아 맞네. 어땠어? 어땠어? 재밌었어. 이번에는 역시나 그 새로운 앨범이 또 나온 후에 처음으로 가는 콘서트여서 새로운 곡들도 많이 듣고 노래적으로도 많이 배웠고 좋은 경험. 진짜 막 새벽에서 진짜 정신없이 뛰어놀다. 그거 했어? 내가 그 들은 소문인데 그 emergency 아 네 했어요. 그거 그 춤 아 이거 보고 싶었는데 우리 안무 선생님이 그 형들 수록곡 중에 emergency라는 곡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안무를 짜주셨어. 그래서 다섯 명이서 부성이랑 그런 걸 해서 VCR을 했는데 춤이 진짜 와 진짜 재밌어. 아니 네 형들 형 춤 진짜 잘 춰. 아 진짜 보는데 막 뭐라 해야 진짜 미소가 어 미소 없을 수 없어. 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어 아 좀 더 읽어볼까요? 네 볼까요? 어 봐라 가요대전 스포일러 안 됩니다. 어 단호해요. 가요대전 안 됩니다. 안 돼. 진짜 멋있을 것 같아. 멋있을 거예요 근데 할게 봐. 기대해 나. 스케일이 좀 커. 아 여기까지. 오 개미. 아 제 생각엔 진짜 멋있나. 어 크리스마스 오행시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오행시 해주세요. 야 누가 야 크리스마스 오행시 하라. 가는. 아 내 차례. 오행시 해주면서 빠지 좀. 내가 생각한. 오케이 차려 Let's go. 오케이. 크리스는. 어 뭐지 그 다음에. 어 리. 리. 리너를 생각하면서 말했어요. 아 스. 수고했어요. 어. 오 마 마가 뜨지 않게 스 네. 수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야 잘했어. 아, 수영했어. 노력해서 이겼나봐. 내가 먼저. 어 제가 답변을 해볼게요. 오케이. 크리스 형은 리 리노한테 대도하는 아 뭐라고요? 대도하는 오행지를 대도하는 오행지를 스 어 스 대도하는 다가 잠깐만 잠깐 생각 좀 해볼게. 버퍼링. 띠로리로리로리로리. 여기 다시 하자. 어 그 그리스 형은 리 리노한테 스. 어 왜 이러지? 잠깐만 다시 할래 이거 안 할래 이거. 그 다시 그리스 방찬 형. 오케이 리 리노랑 오케이 스 스테이와 오케이 마지막 남은 2019년 오케이 스. 테이크 먹으러 갈래요? 그래. 어렵어. 아 이거 어떻게? 와. 그러면 또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맞아. 하나 나 진짜 기대한다. 벌써 마무리야? 아, 벌써 재밌어. 벌써 재밌어. 아 장민이 형 장민이 한번 들어볼까? 저 아직 생각도 못해. 아 그래요? 승민이 준비했어 승민? 아 나. 벌써. 이현이? 아 펠릭스? 오케이. 아들 쉽사리 못하지만.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내가 한번 해보도록. 좋아요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큐. 리 하나 둘 셋 리 리더 야 이거 똑똑하다 하나 둘 셋 스 승민이 하나 둘 셋 마 마지막은 누구 야 대박이야 우와 자 하나 둘 셋 스 스트레이키즈 단체로 야 잘했다 야 잘했다 야 살렸다 아 오늘 마무리 잘했네 잘했어 덕분에 웃는다 덕분에 웃어 아 진짜 대박이다 야 살렸다 이거 내가 살렸다 와 어떻게 뭐야 진짜 이거는 기억 나올 것 같아 와 되게 나 안돼 와 이렇게 이제 레슨을 마무리 하라는데요 뭔가 이 한 해 마무리에 이렇게 뭔가 이 크리스마스 V에서 지금 뭔가 마무리를 하는 느낌인데 네. 뭔가 마무리하고
싫은 느낌이랄까. 가족끼리 뭔가... 옹기종기 명절에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느낌이랄까. 맞아. 전 무척 먹고 막. 맞아 맞아. 전 대신 과자 먹고 막. 좋지 와, 좋지. 몸이 좋고. 올해도 진짜 빨리 지나. 맞아.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빨리 안 지나는 거.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지나갔지 안 지나갔지 어느새 갑자기 마지막이 되어버렸어. 되게 멀어서 빨리. 와 진짜 진짜 신기하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거 말일까? 얘는 내년에 스물이야. 별로 소름 안 돋았어. 소름은 안 돋았어. 우리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 오 소름. 오 소름. 와 이야 소름. 야 우리 이제 성인 2년 차야. 어 성인 2년 차야. 찬영 이제 24살 됐네. 스물 중반. 중반이 아니지. 반오십. 반오십. 아 반오십 아니야. 반오십 아니야.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 만으로 22살이야. 와. 아빠요. 그렇네요. 24살. 귀엽다. 만으로 24살. 나도 23살. 아이고. 그래요. 네. 나이는 숫자일 뿐. 맞아요. 저 나이가 뭐 중요하냐. 마음만은 아직 20대랍니다. 아 20대죠 우리. 마음만은 20대라고요. 마음만은 20대입니다. 오케이. 20대는 20대래. 오케이. 이제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맞아요. 어,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브이로 촬영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있고 정말 많은 언제나 항상 많은 관심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주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달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올해 자체도 너무 고마웠어요. 스테이. 맞아요. 덕분에 정말 많은 추억들 2019년의 추억들을 또 저희가 기억 그 폴더 있잖아. 다들 그 2019년 폴더 만들었지? 아 맞습니다. 아, 네. 만들었지? 네. 아, 만들었지? 참새? 가장 커. 가장 커. 참새. 맞아요, 맞아요. 새 폴더 참새? 딱따구리. 거의 다가 잘 보관하고 있고 아무튼 올해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방찬맛! 메리 방찬맛! 다음에 또 봐요! 메리 방찬맛! 메리 방찬맛! 메리 방찬맛!